오늘의 선물 소개 오랜만에 지조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2주 전에 지조 홈쇼핑을 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아 잘해요. 뒤에 있어요 지조 씨. 부담은 되지만 여러분들 다 줄 거야는 여러분들에게 다 주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소개될 상품들 일단 오늘은 뷰티 상품이 되게 많네요. 6가지의 상품을 제가 여러분 고객님들에게 특가로 아 특가가 아니죠 가차를 빼야죠.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돈을 안 받고 바로 여러분 현관문 앞에 택배로 택배 크로스 외질의 택배 크로스로 감아차서 띵동 우! 화장품. 자, 첫 번째 상품입니다. 예, 예, 여러분 건조하시잖아요. 단풍의 계절이잖아요. 그럼 뭐 떠오르세요? 저는 뭐 청구마비다, 책 읽어야 된다, 뭐 밥이 뭐 식욕이 땡긴다. 저는 먼저 유연하면 건조하더라고요. 아, 아침에 세안을 해도 스킨 로션으로 기초 세안을 해도 부족하고 그런 점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족한 잡아줄 친구 데리고 왔어요. 뭐 SS인데요. 시그니처 제주 모자반 에센스예요. 친구였구나. 130ml가 정말 여러분 사실 130ml는 에센스로는 한 해 쓰기에 남아요. 자 병으로 되어 있어서 네. 캡을 여시고 이거는 질감도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손톱 반만큼만 손톱 반만큼 이렇게 점도가 너무 에센스 그래. 지나면 안 되거든요. 즐겨라. 이렇게 쓰면은 흡수율이 진짜 좋아요. 그래. 이렇게 쓰면 광택이 나서 에센스 바르고서 외출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나도 안 빛나잖아요. 뭘 다? 네가 닦아서 빛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빛이 이렇게 너무 반사가 심한데 지금 보면 어쩜 이거 발랐나 안 발랐나 저도 진짜 깜짝 놀란다니까. 그 아예 홈쇼핑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안하시고 나서 스킨 로션 사실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에센스 하나만 바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에센스 하나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에센스 바르시고 나서 똑같은 거야. 또 에센스인데 조금 다른 상품을 발효 에센스예요, 여러분. 야, 에센스. 이렇게 하면 언제 끝내려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신 게 또 고마우니까 네. 목매르 측에서는 좋아하겠죠. 네, 네. 네.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시간이 이러니까 for all skin type, 여러분들 지성, 건성, 중성 여러 스킨이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만 바르시면 가을에 남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가격은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 가격은요, 시가 57,000원 상당입니다. 기본적으로 57,000원이면 시급이 지금 5,700원 안 되죠. 그럼 최소 10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을 그냥 누워 있어. 야, 여기 뭐 풍자가 들어가 있어. 야, 풍자까지. 자, 조금 뭐 더 시급이 높아지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럼이에요. 세럼. 세럼 뭐죠?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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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넘어가시죠. 네. 세럼. 에센스. 세럼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상품인데요. 세럼이 뭐야?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제주 조리대엔 제주 섬 오가피 발효 추출물을 5%나 했어요. 기본적으로 추출물은요 0.5%를 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확실해? 그럼요. 아,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아, 정말이에요? 화장품에서 예를 들어서 유자 추출물 피부에 양보하세요. 기본적으로 1% 안 되고 0.5% 안 돼요. 왜요? 진짜 공부하고 왔네. 왜냐면 그만큼 남겨야 되니까 그쪽 회사도요. 왜요? 그쪽 회사도 남겨야죠. 사람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방금 그러니까. 근데 그러네. 모르겠어요. 목매르. 망하려나 봐요. 사장님 미쳤어요. 5%에요, 5%. 아, 정말 5%. 자선 사업하네. 그렇죠, 사실상. 아, 그렇죠. 아, 저 최애 씨 맞습니다. 네. 저도 흥분돼서 그러는데. 네. 저는 화장 지우고 왔거든요. 그렇네요. 네. 아까 전에 그거 크림 한번 바를 수 있을까요? 제주 바른 크림? 크림이라는 게 뻑뻑해요. 아, 네. 가을이 왔긴 왔나 봐요. 되게 건조한데? 많이 바를 필요 없이. 살짝만? 동전 반만큼만. 어때요? 제주 거예요? 제주예요. 맨드롱 또동! 또동! 혼자 없어요! 야 좋아 좋아. 기가 막 제주 돼지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콜라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얼굴이 아까 전에 봤을 때 약간 푸득푸득했는데 네. 광이 나요. 아, 진짜요? 정말, 아 여보! 이 화장품을 꼭 이용해야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대박입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윤지호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괜찮아요. 한번 발라보시겠어요? 네. 한번 발라보세요. 아, 왜냐면 지금 건조하니까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데 아 이거 많이 보던 거 같아요. 여기에 푹 빠졌어요. 예. 지금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거예요. 네. 직접. 저희가 무슨 뭐 효과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직접 체험해 보시면 바로 조금만 더 주세요. 얼굴이 넓어가지고 네. 사실 네. 얼굴 넓으시네요. 하나요? 바로 맨드롱 또 혼자 없어요.